어떤 타이밍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은 날씨에 지금 건물, 제가 지금 지내는 이 건물이 정전이 됐네요. 오후까지는 정전이 된다고 하니까 더워서라도 무조건 어딜 가야 되는데, 근처에 바다가 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바다를 한번 가보죠. 참고로 제가 있는 데는 17층인데 20몇 층부터 계속해서 한 층씩 섰다가 내려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중간에 내려서 그냥 계단으로 걸어서 내려왔습니다. 운동을 할 필요가 없이 운동을 하게 됐네요. 비보시티 센토사 익스프레스, 저거 모노레일을 타러 갈 거예요. 이렇게 열 감지 센서가 사람들을 다 보고 있죠. 케이블카가 있네요. 케이블카 이거 타고 가볼까? 저건가 보다. 날씨가 좋아서 더 예쁘게 보이네. 오케이. 티켓 가격이 이렇게 되네요. 케이블카는 가격대가 조금 있죠.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케이블카는 약간 그 가족 단위로 와서 이제 전체 좀 묶음으로 해서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그런 패키지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저같이 이제 혼자 온 사람이나 뭐 예를 들어서 유니버셜 같은 데를 안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케이블카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죠. 뭐 사실 가격대가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. 일단 사면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탈 수 있으니까. 대신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바다만 잠깐 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거 말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게 모노레일이 있죠. 내가 어떤 거를 좀 묶음으로 해서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비보시티, 그러니까 저희가 내려서 역에 도착해서 이 케이블카로 타러 오는 것도 걷는 게 꽤 걸립니다. 대신 모노레일을 타러 가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시간적인 배분도 잘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분명 케이블카 타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케이블카보다는 이제 모노레일 쪽이 더 싸서. 케이블카는 2층이었어요. 그러니까 L2였죠. 모노레일은 L3입니다. 여기 비본 시티 스테이션에서 센토사 익스프레스를 타게 될 건데요. 지하철하고 똑같이 돼 있죠.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이 교통카드가 있으면 그냥 탈 수 있습니다. 4불이거든요. 4불에 계속해서 탈 수 있으니까 그것만 기억하시고, 그게 아니라면 이제 저기 보이는 티켓 창고 여기서 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. 뭐 여러 가지 어트랙션이나 아니면 뭐 휴가에서 탈 수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이런 것들은 직접 오셔서 보시고 문의를 하신 다음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케이블카만큼은 아니지만 볼 수 있는 곳들이 있죠. 이런 식으로 리조트 월드 스테이션 처음 여기에요. 처음 내리시면 이쪽으로 오게 될 거예요. 아, 이거를 알겠다. 이거를 한번 찍고 나오면, 한번 찍고 들어가면 계속해서 할 수가 있네요. 그러니까 따로 찍고 또 나오고 찍고 나오고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. 그러니까 4불만 내면은 모노레일을 이제 무제한으로 탈 수가 있는 거죠.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. 케이블카보다 훨씬 저렴하고 계속해서 탈 수 있으니까 개이득인 거죠, 개이득. 여기는 말 그대로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는 곳입니다. 무한필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지 않아서 오히려 더 뭐 좋은 기회인가요? 뭐 모르겠네요. 뭐 저는 어차피 안 갈 거기 때문에 이 근처만 돌아봐도 볼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다고 하길래 그래서 그냥 잠깐만 보고 저는 다른 역으로 갑니다. 안에는 이렇게 열감지 다 하고 있고요.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. 보통 엄청 들어차있거든요. 심지어 오늘은 토요일이죠. 솔직하게 말하면 좀 아쉽긴 하다. 여기까지 와서 이것만 보고 이 지구본만 보고 가기가 좀 그렇긴 한데, 아무리 내가 혼자 잘 돌아다녀도 유니버셜을 혼자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. 코리아타운도 있네요. 인사동 한국어. 신기하네. 이제 인사동으로 이렇게 돼 있네. 다 한국어요. 뭔가 유니버셜 안에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적응이 안 되긴 하는데, 그만큼 또 한국적인 문화가 좀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다는 그런 말이겠죠? 뭐 자연스럽네요. 얘는 아쿠아리움이구나. 여기도 당연히 열 감지를 하고 있고 사람이 많이 없어요. 이럴 때 가는 게 좋긴 한데 참
애매모호하죠. 저는 어찌 되었건 일단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만 하는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. 일단은 보러 갑니다. 뭐야 저거? 어? 저 그건가? 머라이어 그건가 보다. 오, 엄청 크네 이거. 이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었죠? 이제 싱가포르 섬에 처음 왔던 사람들이 여기서 사자를 발견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사자가 아니었던 거죠. 근데 뭐 이 머라이언을 싱가포르의 그런 동물, 현상의 동물 뭐 그런 걸로 일단 지정을 해놓고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음 역까지 걸어왔네. 와, 여기가 더 잘 보이네. 정면에서 이렇게 보이네요. 뭔가 공사를 하고 있나 봐. 버스 크기랑 비교해보면 얼마나 큰지 아실 수가 있겠죠? 인비아에서 이제 해변으로 갑니다. 지금 뭔가 공사를 하고 있나봐요. 여기는 뭐 말 그대로 바다가 있는 거죠. 바다. 바다에서 좀 편하게 쉬다가 갈게요. 아, 여기 보니까 트레일 같은 것도 있네요. 그러니까 산길 같은 것도 있다는 거죠. 산길, 뭐 이렇게 숲길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런 것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좋은 날씨 하면 또 좋지 않을까요? 너무 센데? 이거는 러치죠. 이런 식으로 되어있네. 패밀리 패키지도 있기 때문에 요걸로 이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가족분들이서 오시면요 재미있을 것 같네요. Anyone can fly. 아, 이런 식으로 나는 거구나. 방향이 저기네요.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One truck will come, please. 혼자 오는 것도 좋은데 여러 명이서 같이 와서 놀아도 재밌지 않을까요?